지금 최근에 지금 노루가 굉장히 점핑이 높아요. 네, 정태균 팀장님, 노루 네. 페인트 보고 계셨네요. 네. 일단 어제 하락을 좀 이겨내면서 거래량까지 실려주는 모습이 아마 오늘 상승으로 끝이 나지 않고 내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페인트 업종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준비했는지는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주택 공급 정책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 후보도 그렇고 야권 후보도 그렇고 지금 250만 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거고 방식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여권 후보는 장기 임대 주택 중심이란 공공이고 어쨌든 뭐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 중 민간 중심의 어떤 신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는 부분들이고 그 속에 에서 일군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B2B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에 직납품하는 인테리어라든지 페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에서 건축용 도료, 그러니까 건설이죠. 이쪽에 들어가는 매출이 44%가량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또 페인트 시장에서 또 20%가량의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수록 일단 수혜는 잇따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 또 당연히 좀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B2C가 아닌 B2B 기업이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테마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 후보의 아내분이 하고 있는 회사에 후원했다는 그 이력 때문에 윤석열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뭐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서 좀뭐 다른 호출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잘만 활용한 테마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13,700원 정도 잡았습니다. 13,700원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MCNEX인데요. 그 실적 관련된 김대리 진짜 종목인데 잘하고 얘기하시네요. MCNEX는 아마 최근에 노출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실적도 좋아진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까지 출하가 늘어나게 되면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갤럭시 21 FE와 그리고 갤럭시 S22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또 이제 갤럭시 중저가 모델이죠. A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다스용 이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요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54,000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여기에 더불어서 MCNEX 두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시간이 없습니다. 김희수 대표님 빠르게 내일 사가 종목 알려주시죠. 네, 저는 그냥 한 종목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앞서 LG노텍 앵커님이 브리핑하실 때 메타버스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파이오링크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회사는 트래픽 부하 분산 장치라고 하는 ADC 그리고 또 보안 스위치, 뭐 방화벽, 게다가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쪽에서 또 클라우딩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연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 클라우드 보안 스위치는 국내나 해외 쪽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고요. 게다가 이 온라인 트래픽이 급증한 데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 측면인데 특히 지금 저희가 메타버스 하게 되면은 보통 가상현실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뭐 특수효과나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를 구성하는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나 보안 관련된 쪽이 같이 겸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는 인터넷 환경이 더 어떤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에 따라서 좀더 집약된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에 따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꼭 챙겨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이제 핀수가 되다 보니까 지분을 이제 가져가고 이게 또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게 아니냐. 특히 그동안에 갖고 있던 NHN 지분이 넘어가면서 뭔가 좀 회사 NHN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컸었는데
하지만 회사 측 내용 쪽으로는 전략적 제휴 관계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게다가 NHN이 지금 짓고 있는 김해의 이제 클라우딩 센터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쪽과 함께 협업하고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3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한 90% 가까이 늘어서 62억 나왔는데 보통 비수기인 쪽에서 최대 실적 나왔다. 근데 성수기는 4분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과 함께 장기 성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연간 실적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보안 관련된 쪽 또 보안 스위치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한 번 더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박스권 하단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일단 17,000원대 전후에서 진입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더 목표가를 높여서 지난 고점이 넘어가는 약 한 24,0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링크 또 앞서 MC넥스 노루페인트까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